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연습 5월 24일. 오랜만에 서핑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세 낮추기와 그 효과,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어떤 퍼포먼스, 기술에 관한, 스킬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세 낮춤입니다. 그 서핑을 하면서 자세를 얼만큼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몸이 좀 굳어 있다거나 좀 불안하다거나 이러면 자세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멀리에서 공이 날아온다 그러면 막 고개를 딱 숙인다. 덕! 뭐 숙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피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피하려고 서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는 게왜 중요하느냐. 일단은 그 영상을 하나를 보고 한다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상에서 이렇게 연습을 바다에서는 파도가 큰 파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회전을 할 적에 만약에 자세를 더 낮추면 이 회전 반경이 좁아집니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낮추면 회전 반경이 좁아진다. 그럼 빨리 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를 낮추지 않고 어느 정도 높인 자세에서는 회전 반경이 커진다. 회전 반경이 커진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진다. 결국에는 서핑은 순간 스포츠인데 순간적으로 휙휙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 낮은 자세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높은 자세로 퍼포먼스를 잘할수 있을까? 대다수의 프로 서퍼들을 보면 상당히 자세가 낮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잘하는 사람과 나의 영상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만큼 자세를 낮추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를 낮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빨리 돈다. 그리고 속도도 빨리 낼수 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춘 만큼 속도를 빨리 낼수 있으니까 더 기술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ChatGPT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핑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성.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조절력.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거는 자, 서 있는 자세에서 돌면 멀리 돌아서 돌지만 더 낮은 자세에서 돌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빨리 돌수 있다. 컨트롤도 잘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을 할 적에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 속도에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속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좀 불안하게 되겠죠.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도 속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보드 위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거기 그 빠른 속도에 자꾸 익숙해져야 된다. 파도 위에서의 기동성을 향상시킨다. 다음은 낮은 자세의 주요 측면. 여러 가지 낮은 자세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균형과 안정성. 자, 중심 낮추기.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 중심이 낮아져서 특히 파도가 거친 조건에서도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기 쉽다. 자세를 낮추면 밸런스 유지가 좋다. 무릎 굽히기. 무릎을 굽히면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보드 중심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 무릎을 굽히는 게 좋다. 롱보드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롱보드 퍼포먼스 할 때도 대부분 서퍼들을 보면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고, 풋보드는 더 심하고, 어떤 퍼포먼스나 속도를 내거나 할 때는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결국, 만약에 그좀 엉덩이를 빼는, 오리궁뎅이처럼 엉덩이를 빼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무릎을 굽히면서 유지하면은 엉덩이가 안 빠지면서도 유지가 될수 있다.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타면서도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 회전을 할 적에 불안하면 몸이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뒤로 가야만 사실은 회전력이 더 좋아지고 자세를 더 낮췄을 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자세를 낮추면서 이 상체가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다. 충분히 무릎을 굽혀서 상체를 들고 엉덩이가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연습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좋은 서핑 실력을 가질 수 있다. 조절력과 기동성, 체중 분배. 낮은 자세는 앞발과 뒷발 사이의 체중 분배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어 보드의 방향을 더잘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높은 자세, 서 있는 자세에서는 그냥 서 있기만 할 뿐인데, 낮은 자세를 취하면 용수철처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자처럼 플렉서블하게 몸의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다. 회전력도 줄수 있고, 여러 가지. 빠른 조정. 낮은 자세는 체중을 빠르게 이동하고 긴밀한 턴과 기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빠른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속도 관리, 주력학, 아주 과학적인 것까지 나오는데, 낮은 자세는 저항을 줄여 속도를 유지하고 무릎을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한다. 네, 저항을 줄인다라는 거는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럴 땐더 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한다. 보통 점프 스키를 할때 보면 점프 스키를 하는 스키어가 자세를 엄청 낮춰서 하는 걸볼수 있고,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숙여가면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항을 덜 받는다. 속도를 더낼수 있다. 펌핑. 속도를 내야 할때 낮은 자세는 다리를 사용하여 보드를 위아래로 움직여 더 효과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게 한다. 물론 이제 너무 낮은 자세, 그러니까 회전할 때는 아주 낮은 자세인데, 펌핑도 자세가 낮긴 하겠지만 너무 낮은 자세는 또 펌핑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낮은 자세는 뭐 약간 다리를 숙여서 스프링처럼 압력을 가했다, 또 이제 보드의 압력을 가해가면서 나가는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피로 감소. 낮은 자세로 서핑을 하면 근육이 최적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게 되어 긴 세션 동안 피로가 줄어든다. 코어 근육 사용. 낮은 자세는 코어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추가적인 지지와 지구력을 제공한다. 파도 적응성. 낮은 자세는 파도의 모양과 크기 변화에 더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어 파도가 변할 때도 조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배럴을 탄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자세가 엄청 낮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 동작.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 파도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쉬워져 예상치 못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자, 파도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서퍼가 나타난다거나 할때 보드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낮은 자세를 얼만큼 잘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세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낮은 자세 연습은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은 자세 유지를 위한 연습 팁. 스쿼트 운동. 정기적으로 스쿼트와 다리 운동을 하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서브스케이트
육지에서 서프스케이트를 사용하면 서핑 움직임과 자세를 모방할 수 있어 낮은 자세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서프스케이트를 아까도 영상을 보여줬듯이 서프스케이트를 해가면서 자세 교정이 빠를 수 있다. 서프스케이트는 아무 때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실내라면 언제나 실외라면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항상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서핑 연습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비디오 분석, 서핑 세션을 녹화하고 영상을 검토하면 자세를 낮춰야 할 부분을 측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냥 타면 탈 때와 느낌, 그 다음에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릅니다. 특히 파도 탈때 나는 파도를 타면서 익사이팅한 느낌, 아주 신나고 막 엄청 막 파도가 좋고 잘 타는 느낌이고 이런데 막상 영상을 보면 파도도 뭐 그냥 크지도 않고 퍼포먼스도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많이 올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제 체감하는 것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 자세를 고치고 좀더 레벨업을 하는 게 맞다. 그냥 느낌상 가지고서 와, 재밌게 탄다. 서핑 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산이다. 낮은 자세는 서핑 성과의 중요한 요소로 균형, 조절력, 파도 위에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정기적인 연습과 신체 조건 관리를 통해 이상적인 낮은 자세를 작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핑 기술과 세션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상, 낮은 자세의 중요성, 속도, 그다음에 퍼포먼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 프로서퍼들이 진짜 낮은 자세로 서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낮은 자세 연습은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활용해서 하면 좋다. 왜냐하면 낮은 자세를 연습할 만큼 파도가 크지 않다. 좋은 파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낮은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좋은 발리 같은 곳으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볼파크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 있다. 이상으로 오늘 챗GPT를 활용한 온라인 서핑 연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